기독교가 윤회 개념이 없다 보니까 이러는 거예요. 윤회 개념이 없으니까 원래 예수님도 엄청 굴러서 도인이 되셨다고 봐야 맞는데 윤회 개념이 없으니까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거예요, 성인이.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볼 때는 그냥 하늘이 따로 빚어낸 존재로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엉망으로 빚고 한눈 팔고 빚으시고 요분은 완전 정성 들여서 빚으신 존재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윤회가 없으면 어떤 문제가 생긴지 아세요? 우리 각자의 그 재능의 차이가 복불복이 돼 버려요. 복불복이에요. 저는 왜 꽝인가요? 하나님이 아니 그냥 인간 나타 보면 그런 애도 있고 이런 애도 있는 거죠. 하나님이 윤회론이 없으면요. 과거 인과가 없잖아요. 그럼 왜 이렇게 이 몸을 줬는지에 대한 근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복불복이 돼요. 랜덤이 되네. 랜덤. 랜덤으로 딱 입었는데 요건 거예요. 몸도 마음에 안 들고 막 성격도 마음에 안 들고 다 마음에 안들 수도 있어요. 머리도 마음에 안 들고. 머리도 안 좋은 것 같고. 자, 이게 랜덤이 돼요. 왜 윤회론이 필요한지 아세요? 인과를 설명해 줄 수가 있어요. 전에 어땠기 때문에 이런 인과를 받았다. 요 말을 못 해줘요. 윤회론이 빠져버리면 다 랜덤이에요. 윤회론 없는 곳은요, 다 랜덤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한 거야. 토달지 마라고 나가요. 막 화내요. 그런 거 물어보면. 왜 이렇게 우린 차이가 날까요? 화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토달지 마. 기독교 같으면. 유교 같으면 유교도 윤회론 없죠. 유교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유교? 유교 공자님한테 없었다고는 못 하는데 주자학에는 확실히 윤회론이 없어요. 왜? 불교 윤회론에 반대하면서 주자학이 나왔거든요. 그럼 주자학적 이론에서는 이게 사람마다 이렇게 차이가 나고 어떤 사람은요 영성지능이 엄청 높아요. 기질이 맑게 태어나요. 누구는 기질 더럽게 탁하게 태어나요. 그걸 유교 주자학에서는 유교 중에 뭐라고 설명할까요? 랜덤이요. 복불복이에요. 정도전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술을 한번 만들어봐. 탁한 거는 가라앉고 맑은 건 뜨지. 그게 하나님이 특별히 얘는 미워해서 탁하게 하고 요건 이뻐서 맑게 한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가 빚어지다가 기질이 맑은 사람이 태어나고 탁한 사람이 태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유교식, 주자학식 설명이에요. 윤회론을 거부하려다가 그런 주장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윤회론을 거부하면요. 설명이 힘들어지는 게 있어요. 그치? 분명히 우리가 영성 재능으로 볼때이 재능이 누구는 탁월하고 누구는 낮아요. 누구는 예수님급이고 누구는 아주 그냥 소시오란 말이에요. 근데 랜덤으로 태어났는데 나는 소시오로 태어났어요. 억울하지 않나요? 뭘 해보려고 해도 안 돼요. 막 살인의 희열이 자꾸 올라와요. 살인의 충동이. 그럼 나는 완전 저주받았잖아. 여기서 뭘할 수가 없어요. 이거를 그냥 그렇게 설명해버리면 답이 안 나오는 영역입니다. 실제로는. 그래서 예수님 같이 갑자기 막 만렙으로 등장해요. 태어났는데 만렙이에요. 그럼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그 전에 게임한 실적이 없이 갑자기 만렙을 설명해봐라. 그럼 그냥 하나님이 특별히 이뻐하셨나 보다밖에 안 돼요. 이 사람은 하나님이 겁나 이뻐하신 사람이다. 게임 관리자가 진짜 이뻐해서 그냥 아이템 다 준, 뭐, 이유도 없어요. 그냥 다 줬어요. 그걸 설명하려니까 바울이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이 따로 리더를 시키려고 그 있잖아요. 따로 뽑아놓은 사람이다. 아예 따로 예정을 해놨던 분이다. 이렇게 바울은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로 예정을 해놨다. 설명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하느님이시다라고 가는 거예요. 그냥 하느님이 인류가 안타까워서 구하려고. 그러니까 관리자가 게임하는 사람들이 게임을 하도 못해서 관리자가 그냥 만렙으로 등장해가지고 갑자기 게임하는 요령 좀 가르쳐주고 나갔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랑 같은 게이머가 아니라. 그냥 갑자기 그냥 만렙이 등장해서 가르쳐주고 가버린 거예요. 이런 개념으로 설명을 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튼 좀뭐 어떻게 설명해도 좀 깝깝하죠. 왜냐? 그럼 어차피 여러분하고 상관없는 얘기예요. 아니 애초에 만렙으로 와서 게임 겁나 잘하는 거 보여주고 나처럼 해 하고 가버리면 안 돼요. 나는 그렇게 게임이. 이해되시죠?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이건 기독교의 어떤 제가 볼 때는 한계예요. 그 윤회론을 거부하고 설명하는 방식의 한계. 유교도 똑같아요. 주자학도 그 한계를 갖고 있어요. 설명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선비들이 속으로는 윤회론을 또 믿습니다. 그러니까 율곡도 자기 전생이 김시습이라고 주장하고. 그러니까 그거를 학설로 얘기하면 사문난적이 되고요. 시로 얘기해요. 시로 얘기하면 터치를 안 해요. 조선서. 그러니까 시로는요, 막 신선되고 이런 얘기 막 써요, 선비들이. 시는 그냥 판타지의 영역이라고 봐서 신경 안 써요. 근데 시에다가 그러니까 자기 얘기를 많이 써놔요. 자기가 속으로 생각하는 건 시로 많이 써요. 그냥 써놓고, 이거 시야? 그러면 돼요. 근데 논문이야? 그럼 바로 잡혀갑니다. 향교에 불려가.
서원에 불려가요. 어디서 이단적인 내용을 썼느냐 해가지고 벼슬길 차단되고 다길 막혀요. 절대 그 언급하면 안 돼요. 유네노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면 안 돼요. 조선사에는 500년간. 그러니까 좀 그것도 좀 이상한 부분이 있어요. 주자학도. 그러니까 유네노를 빼고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이해하려면 이런 식으로밖에 설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셔 저분은. 저분은 우리랑 종자가 달라라고 결론 내린 거예요. 사도들. 종자 달라. 근데 저는 그렇게 보지 말자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그런 식으로 얘기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난 너네들과 종자가 달라라고 얘기하신 적이 없다니까요. 나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열심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사는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셨죠. 그래서 누가 선한이여 그럴 때 아니야 하나님 한 분 빼고는 아무도 선한 사람 없어. 나도 나조차도 선하지 않아 라고 얘기하셨다고요. 그게 맞는 말씀이죠.